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은 언제부터가 진짜 가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상학적으로 가을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미만으로 떨어진 날이 9일 동안 이어진 뒤 다시 기온이 올라가지 않는 첫날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의 가을은 10월은 돼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마다의 가을은 느끼기 나름 아닐까요? 새별오름의 억새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은 이미 완연한 가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소식은 대전에서 전해드릴게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다양해지는 유통 환경 속에서 여러 전통 시장이 나름의 해법을 찾고 있는데요.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한 캠핑 밀키트 개발까지 고객 맞춤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는 요즘의 전통 시장, 지금 만나보시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 지난 7월 국민 제안을 계기로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시작됐지만 결국 한 달여 만에 현행 유지 결정.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마트가 휴업을 해도 휴대폰 앱으로 주문을 많이 하고 거의 이제 전통시장에 오기가 잘 안 되지 않아도 되고 격주로 쉬게 되면은 아무래도 장볼 일이 있으면은 동네 마트나 동네 시장이나 이런 데를 많이 옵니다. 거기에 온라인 유통업체 고속 성장으로 점점 커져가는 유통업계. 전통시장의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데요. 시장이랑 마트가 경쟁력이 될까요? 그 유통망이라든지 자본력이라든지 좀 안 되지 않을까요, 시장이? 온라인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은 물건들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주부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이 나름의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신선한 물건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고객 맞춤 서비스로 손님들을 불러모으는 요즘 전통시장이 사는 법, 지금 만나봅니다.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제안 탑10 온라인 투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였는데요. 중복 투표 논란에 소상공인과 노동계 반발로 결국 현행 유지로 일단락됐습니다. 사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시행 초기부터 소비자 선택권 침해,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실효성 등 잡음이 있었는데요. 그 사이 온라인 유통업체까지 급성장하며 대형마트만 규제한다는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왔죠.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다 배달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도 이용하긴 하는데 휴무 날에는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 결과 의무휴업일에 시장에 가는 비율은 약 16%. 하지만 골목상권 이용도 적지 않아서 휴업의 실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 이젠 전통시장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하는 상황. 먼저 달서구의 서남신 시장을 찾았습니다. 편리한 교통은 기본, 각종 편의시설까지 잘 장비돼 있었는데요. 역 가깝고 교통 좋고 주차장 잘 돼 있고 물건이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항상 신선합니다. 신선하고 친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남시장에 추석 장보러 많이 오셔서 좋은 물건 좀 많이 사가져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는 못. 지글지글 맛있는 비주얼로 손님들을 유혹하는 시그니처 먹거리를 시작으로 각종 신선 제품이며 공산품까지 다양한데요. 이 서남 신시장만의 특별한 경쟁력, 바로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입니다. 제가 집에서 인터넷으로 두 번 정도 이용해봤는데 배송도 빠르고 상품성도 괜찮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는 경우도 좀 많고 하니까 이제 어떤 제품들인지 아니까 믿고 시켜서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지난해부터 대구 최초로 온라인 장보기 시스템을 도입한 서남신시장. 우리 지역 로컬푸드 등 시장의 300여 가지 품목을 직배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는데 1년을 하면서 줄어든 매출도 많이 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도 또 멀리 계시는 손님들도 굳이 시장에 안 오셔도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해서 집에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 많이 만족들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주문 후 고객에게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콩조림 한 패, 오징어 실체 하나, 명태 껍데기, 콩잎 한 개 고려 들었고
주문 확인과 동시에 정성스레 상품을 담아 포장하고 먹는 음식이기에 청결과 안전은 기본. 바로 배송이지만 아이스팩 포장까지 잊지 않습니다. 좀 깨끗하게 해가 보내지요. 이것도 뭐 손님들이 이제 이걸 알고 나서는 또 많이 시켜주지요. 이러니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심할 때는 하루에 60개 정도 들었어요. 고생을 해도 이게 재미가 있고 그 고생한 보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문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죠. 우리는. 포장된 물건은 시장 내 고객 쉼터에 있는 공동 배송센터로 이동. 특히 서남신 시장은 대구 전역 배송이 가능해 신선함은 물론 마트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물건 있는데 왜 넣으세요? 예, 산만 같은 경우는 다른 집에서도 배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가구 전부 같이 해서 합 배송으로 요 집에 가고 있습니다. 같이 엮고 있습니다. 하루 두 번 배송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 주문하시면은 오후 3시까지 배송을 해드리고 오후에 주문하시면은 지금 7시까지 문전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서남시장에서 편안하게 장사하세요. 이번엔 신선하고 다양한 상품은 물론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다양한 즐길거리까지 갖춘 와룡시장입니다. 시설이 잘 돼 있고 음식이나 이런 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전국 전통시장 어디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요즘 전통시장이 사는 법. 와룡시장의 아이디어는 대세인 캠핑족을 위한 캠핑 밀키트 개발. 얼마 전 출시된 따끈따끈한 아이템으로 특히 지역 공공 배달앱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주문이 가능합니다. 네, 시장의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캠핑이라는 아이템을 썼고요.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저희가 대구 시민들한테 바로 이렇게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주문은 떡갈비 세트랑 꼬치목나베 주문 들었어요. 기획과 메뉴 개발만 약 5개월. 와룡시장의 식재료로 주문과 동시에 제작해 맛과 신선함까지 특급 배송하는 시스템인데요. 요즘 선선해진 바람 타고 절로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 맛있는 탕을 위한 시장표 어묵부터 구입합니다. 생선살이 많이 들어서 좀 쫀득쫀득하게 맛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캠핑키트 시작했잖아요. 네. 좀 주문량이 좀 어때요? 예,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이왕 한 거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와룡시장의 명물 능이버섯이 들어간 단짠 떡갈비도 캠핑키트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데워주시면 저희가 굽는 것보다 더 많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갈하게 진공 포장된 떡갈비에 각종 필요한 신선 재료들을 바로바로 구입. 이 모든 게 전통시장이라서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인 셈인데요. 이렇게 공수해온 식재료들을 공용 부엌에서 손질해 캠핑키트 포장이 이어집니다. 식품 위생을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바로 곧바로 시장에서 장을 봐서 만들어서 드리지만 캠핑장까지 이동하시는 그 시간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위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주문량이 많아지고 홍보가 계속 많이 되고 있으면은 메뉴를 더 많은 메뉴가 추가가 되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신선함은 기본. 풍성한 구성을 갖춘 캠핑 맞춤 6가지 메뉴. 신상템인 만큼 10월 말까지 배달 팁 무료 서비스도 진행된다는 사실. 완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와룡시장의 캠핑키트는 현재 달서구와 달성군 등 시장 반경 4km 이내까지 배송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지난 캠핑 갈 때 이거 주문해서 갔는데 너무 요리하기도 편하고 간편하고 맛도 좋고 그래서 주문하게 됐고요. 좋은 제품을 이렇게 선보이는 이런 좋은 사업을 저는 너무 추천드리고 이런 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와 공정한 경쟁 사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현실적인 상생 방안도 고민해야 할 텐데요. 대형마트, 온라인 업체와는 다른 전통시장만의 가치를 찾는 시장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치열했던 여름이 지나고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네요. 역시 가을은 책 읽기 가장 좋은 계절 아니겠어요? 직접 서점에 가서 책도 사보고 마음껏 책을 읽으면서 지친 마음을 풀어보는 것도 좋겠죠? 때론 분위기 있게 몇 글자 적어보기도 하고요. 주위를 살펴보면 편안한 공간에서 근사하게 차 한잔 할 수 있는 동네 책방들이 있습니다. 가을 감성을 더해줄 동네 책방 나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책으로 위로를 건네는 작은 동네 책방으로 떠나볼까요? 강릉역 근처 옥천동입니다. 워낙 아담해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야 하는 작은 책방이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공간이 상당히 아담하고 그런데 여기는 네네.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강릉을 주제로 다양한 책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작가로 활동 중이기도 한 책방지기 강상윤 씨는 책을 읽고 쓰는 걸 좋아해 아예 책방까지 열었습니다. 거의 한 70, 80, 90%가 관광객분들이십니다. 예. 책을 보시기도 하시고 어디가 맛집이 있어요? 막 이런 걸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한 번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곳에 일반 대형 서점에서 판매 안 하는 책을 구하러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독립 출판물이다 보니까 네, 여기 오셔가지고 그 책을 구매해 가신 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예. 주인장의 취향이 묻어나는 책방엔 지역을 알리는 도서들이 특히 많고요. 대형 서점에서는 볼 수 없는 독립 출판물들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분. 응? 우리 그때 그 나프고부 관련해서 인터뷰했던 분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원 365에 출연했던 인연을 가진 분들의 책들이 속속 눈에 띄었는데요. 이 선생님 책이구나. 동쪽의 밥상. 노암 터널에 얽힌 우리 지역 역사 이야기를 담은 책 노암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릉의 선생님들이 만든 책이었죠. 사장님 담배도 파세요? 담배가 아니라 그거는 주머니시라고 시집입니다. 아, 그 담배 케이스처럼 만들었네요. 여기 경고 문구도 있고. 예. 여기 이렇게 카드가 있군요. 아,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시가 쓰여 있구나. 재미있는 소품들도 있고요. 기증을 받거나 주인이 직접 구해온 중고책도 팔고 있습니다. 책마다 주인의 손길이 묻어 있어 또 다른 매력이 있는데요. 보물을 찾듯 노기환 리포터도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골라 자리를 잡습니다. 커피 한 잔에 신청곡은 덤. 오늘 노기환 리포터의 원픽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덕산기 계곡의 숲속 책방 편에서 만났던 가수 이지상 씨의 곡이에요. 그리고 이곳 책방만의 소소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익명 편지 보내기와 1년 후 가는 편지랍니다. 1년 후 누군가에게 보내기 위해 글을 쓴다. 설레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소비하고 그냥 시간을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재충전을 하고 네, 그런 트렌드로 많이 바뀌었고요.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 이런 트렌드 보고서를 봐도 그런 서점 투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계절도 가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여기가 바로 강릉을 찾는 여행자들을 위한 충전소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충전소를 찾아 동해시 바란동으로 갑니다. 묵호항 인근에 위치한 작은 책방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 중엔 여행서적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곳은 세계 일주를 한 책방지기 부부의 소중한 꿈을 펼쳐놓은 곳입니다. 책방이 품은 기록을 만나다 보면 여행의 설렘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행 책방이고요.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운영하고 있는데 둘 다 여행을 무척 좋아하고 여행을 또 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어가지고 여행 책에 대한 애정이 또 되게 커요. 그래서 좋은 여행 책을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으로 여행 전문 책방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작을 하긴 했는데 주인장의 취향을 공유하는 작은 책방엔 다양한 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행 전문 책방인데 신간도 있네요. 김훈 선생의 신간, 안중근 의사에게 하얼빈. 네, 얼마 전에 동해에도 왔다 가셨다고? 아, 몰랐네. 내가 그걸 갔으면 꽃다발이라도 하나 드렸을 텐데. 네? 역시 강원 365에 나왔던 묵호의 연필박물관에 얼마 전 김훈 작가가 다녀갔다고 하네요. 따뜻함이 전해지는 책방엔 여행 작가로 글도 쓰고 사진 작업도 하는 부부의 작품도 한 벽면을 채우고 있습니다. 직접 찍은 묵호의 사진들이 엽서로도 판매되고 있네요. 저는 좀 심적으로 힘들었을 때 묵호에 와게 됐는데 이때 이 서점을 처음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오기만 해도 약간 힐링되는 마음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자주 애용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가 되게 뭔가 새로운 곳을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게 하고 네, 그게 가장 좀 들어왔을 때 가장 눈에 보이는 그런 가장 그 매력이지 않을까 싶고 또 책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번 기회에 조금 책도 구매하고 좀 여행 기간이 길어가지고 좀 틈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려고 네, 예. 오게 됐어요. 그리고 책방 한쪽에 마련된 비밀스러운 공간, 깊숙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면요. 여행가 부부가 세계에서 모아온 아기자기한 인형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책방 부부가 전 세계에서 모아온 인형의 방에서는 책도 읽을 수 있지만 때론 특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지역의 문화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 때문에 여행이 일이라서 계속 이제 지키고 있고 계속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저희의 바람도 오래오래 여기에서 재미있는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이 주변 분들과 여행 오신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유지해 나가는 게 사실은 커다란 것보다 그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태백으로 갑니다. 크고 작은 건물 사이 눈에 띄는 노란색 작은 건물이 오늘 만날 세 번째 책방입니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시인 백석의 대표작이야. 김감독. 알아? 시인들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백석 시인. 책방 이름이 그래서 나나당이구나. 안녕하세요. 백석 시인의 대표작 제목을 간판으로 내세운 이곳은 물론 시인 백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도 있지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책방 근처에는 태백 시민들도 잘 모를 정도의 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요. 연못의 이름이 백석지라고 해서 백석 시인의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백석의 시 제목을 책방 이름으로 따왔다는데요. 이게 다 이 지역 주민들이 정한 겁니다. 책도 태백과 탄광촌의 역사와 기록을 담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 책은 역시 강원 365에 나왔던 박병문 사진작가의 광부 사진집이네요. 여기가 수익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공간은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지역에 있는 로컬에 관한 책들이라던가 아니면 예. 와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차도 한 잔 드실 수 있고. 아, 우리 태백 지역과 관련된 그런 도서들이 많이 있군요. 네, 많이 수집을 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읽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뭐 자기 책 갖고 와서 그냥 여기서 그냥 읽어도 되고. 네, 당연하죠. 예. 공무원 시험 준비가 좀 하나. 여기서 괜찮습니다. 아, 그래도 돼요? 네. 아, 자기 수업서 같은 거 갖고 와. 네, 네, 이제 뭐 어쨌든 열려 있는 공간인데. 아, 오늘 커피 많이 마시네. 커피 값은 알아서 양심껏. 커피 있는 곳에 또 음악이 빠질 수 없죠. 좋아하는 책도 읽으면서 음악과 함께 추억의 책장도 함께 넘겨봅니다. 이곳 북카페에 오면 LP 턴테이블이 주는 낭만도 놓치지 마세요.
책 냄새 솔솔 풍기는 다정한 책방 풍경을 어쩐지 오래 두고 보고 싶어지는 곳입니다. 아, 자 오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책도 많이 읽고 또 커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아, 계절이 점점 가을로 가니까 네, 책과 커피 더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이라는 물건 자체가 주는 또 정서적인 면이 있는 거거든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주변에 이런 공간들 찾아다니면서 책도 읽으시고 이 계절을 조금 더 가슴으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어둠을 밝히고 위안을 건네는 동네 책방에 불이 켜졌습니다. 주인을 닮은 소박한 책방들이 모두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것만 같은데요. 작지만 그 의미만큼은 결코 작지 않은 동네 책방으로 오늘 발걸음을 옮겨서 천천히 책 읽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다음 소식은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빵은 언제 먹어도 참 맛있고 행복해지잖아요. 자, 빵 덕후들 모두 집중해주세요. 튀르키예의 카이막부터 담양의 대나무를 그대로 담은 디저트, 그리고 미국의 맛 쿠키 도우까지 이색빵들이 가득한 빵지순례 한번 떠나보실까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빵지순례 2탄을 축하합니다. 대나무 케이크 쿠키도우라는 거 검색하면은 진짜 딱 여기만 나와요. 쿠키 반죽을 먹는 거예요. 왜? 카이막을 맛볼 수 있는 담양호 아래 위치한 카페입니다. 카이막은 터키식으로 만든 우유 크림이고요. 저온에서 오랜 시간 끓여가지고 이제 여러 번 숙성을 거쳐서 만들어낸 크림이고요. 저희만의 레시피로 만들기 때문에 조금 더 담백하고 조금 더 고소하고 조금 더 풍미 있는 맛으로 즐기실 수 있어요. 우와, 소품 하나하나가 감각적이야. 근데 우리의 주 목적은? 카이막.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카이막 먹으러 왔으니까. 카이막 크림치즈 케이크. 한 그릇 라떼가 들어간 샌드위치. 카이막 스콘 아메리카노 두 개랑요. 원모어 파르페 하나요. 카이막부터 시작을 해보시죠. 빵 하나씩 주세요. 맛있죠? 이건다. 꿀이 있어요, 꿀. 오~ 꿀이랑 그리고 이 카이막은 발라먹는 게 아니라 얹어 먹는 거래요. 아~ 얹어서 이렇게. 얹어서. 와, 배웁니다. 와, 뭐야? 이게 무슨 맛인지 설명 못하겠죠? 이거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우유가 그 시판 우유 말고 그 폐고유? 멸균 우유? 멸균 우유. 그 멸균 우유 맛 나요. 아주 그리고 삼키고 나도 입안에서 남는 이 풍미가 완전 남다른데요? 일단
우유 버터? 우유 버터 느낌? 그리고 비싸다는 게 딱 느껴져요. 진짜 고급 크림처럼. 완전 얼굴에 바르는 그 고급 크림처럼. 지금 입에서도 그게 와요. 진짜로. 와닿는다. 아, 그리고 저 이거 한번 퍼먹어보고 싶어요. 그 체리의 상큼함이 너무 좋고 이거 아, 두 번은 먹을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케이크에 좀 체리는 하나밖에 안 들었잖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배고파요. 지금 뭐 이렇게 단백질이 들어와야 돼요. 단백질 들어와야 돼요. 네. 단백질과 단백질? 식이섬유. 피넛이 넣으셨네. 그 당근 국수예요. 지금 당근 국수. 네, 당근 국수. 와 맛있는데? 여기 햄이랑 치즈랑 네, 소스랑 이렇게 소스랑 같이 잘 들어있어요. 먹으면 건강해지는 느낌? 이게 밥 먹으면 약간 좀 죄책감 들 때가 있는데 저 빵은 있잖아요. 그 90%가 공기예요. 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밥만큼의 그렇게 칼로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일가 있다. 크루아상도 이렇게 푸시잖아요? 공기예요, 다. 빵은 90%가 공기다. 첫 번째 성지 클리어. 두 번째 가야 할 이 빵지 순례 코스는 정말 제가 한이 맺혀져 있는 곳입니다. 제가 세 번을 도전을 했는데 세번이나 방문을 실패한 곳이에요. 최고 소지. 메뉴가 그냥 정해져 있는 느낌이에요. 대나무 케이크, 죽순 디저트, 와. 대나무 우유. 어? 저 대나무 우유. 저도 대나무 우유. 대나무 우유. 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이것도 개봉해볼게요. 갑니다. 오! 오! 되게 영롱하지 않아요? 완전 영롱. 오! 맛있어. 크림이 완전 묵직하게 딸려오는 게 너무 맛있어요. 티라미수 먹다 보면 어디는 젖어 있고 어디는 안 젖어 있잖아요. 여기는 완전 아주 다 균일하게 촉촉한 그 상태. 제대로 만들었어. 이거 먹고 이거 통 너무 아깝지 않아요?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사랑에 빠진 사이코. 그쳐버린 걸까? 생각에 하루 종일 꿈꾸는 너의 매일. 패시리 맛집이네. 아니 맛을 느끼기 전에 겉바속도 화려하다. 여기에는 댄잎 크림이 완전 빵빵이 들어있더라고. 좀 너무 좋아. 너와 함께 하고 싶은 아, 그 녹차 크림보다 확실히 부드럽고 쌉싸름한 맛이 덜해요. 약간 팬더들이 부러워지는 맛? 진짜 어릴 때부터 담양 오가면서 담양만의 특별한 디저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양에 특히 댄잎이 유명한데요. 댄잎을 활용해서 제품을 제작하였습니다. 댄잎은 약간 녹차랑 비슷한 맛이 나는데요. 카페인이 없어가지고 남녀노소 어린아이 전부 다 드실 수 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죽녹원의 그늘 아래 햇빛 이렇게 살짝 눈부시게 받으면서 시원한 바람 만끽하는 그런 느낌. 내 안에 담양 있다. 저희는 지금
지금 빵회장을 하러 갑니다. 빵회장. 아이스크림 느낌. 부드러운 쿠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국식 디저트인데 미국 사람들은 그 쿠키 반죽을 만들면서 이것도 맛있다 하면서 디저트로 유행을 했었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드세요. 네.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안 구웠지. 안 구웠어요. 본인이 원하는 거 바로 찍는 거예요. 이거는 빠른 자가 가져가는 거야. 하나 둘 셋 찍. 찍. 오. 다 다르네. 전 다크 초코. 전 오레오. 어? 저는 저와 닮은 레인보. 아 무서워. 우와. 맛있죠. 내가 만든 쿠키. 너를 위해 안 구웠지. 안 구워야 되네 이거. 설탕이 막 씹힌다거나 그러지 않고 진짜 네. 막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게 넣어. 이거 약간 으깬 감자 먹는 식감이에요. 그쵸? 으깬 감자. 쿠키를 굽지 않다 보니까 생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계란은 일단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밀가루는 밀가루나 견과류 제품들은 사전에 오븐에 먼저 구워가지고 열 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 맞아 한번 얹어서 약간 잼처럼 아까 스프레드 잼처럼 먹어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말차 완전 그 말차 스프레드 느낌이.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쿠키는 이게 말 그대로 고무잖아요. 구워서 쿠키화 시켜서 먹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포장에 가서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기나 오븐으로. 크리스마스에 먹고 싶은 맛이다. 오 너무 잘 어울린다. 담양 빵지순례 클리어. 맛있는 음식 가득한 부산이 나는 좋소. 안녕하세요, 가수 김다나입니다. 부산에서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맛집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과연 어떤 맛집일지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도 같이 달려가 보실까요? 그 맛은 바로 오랜 세월이 녹아있는 전통의 맛인데요. 100년을 이어갈 특별한 음식 맛보러 지금 출발합니다. 잠깐만. 이 느낌이 딱 100년 가게 느낌인데? 맛집의 느낌이야. 맛집의 느낌. 돈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 아유, 반갑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안녕하세요. 네, 야, 이 부산을 통틀어서 다 뒤지다가 저
정말 유명한 맛집이 있다고 찾아왔는데 네. 그게 53년 전통을 자랑하는 네. 우리 복집이더라고요. 맞아, 네. 맞아. 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어요? 내 태어난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네. 그럼 이 건물이 몇 년이 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으니까 100년 네. 다 됐지. 100년 넘었을 거예요. 와, 건물이 100년이 넘었네요. 네. 아니 근데 복집은 또 53년이나 하셨잖아요. 저희 모친 때부터. 아. 우리 모친이 1969년도에 네. 이 개업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대. 맛있다고 소문이 차차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해요. 먹어보면 알지 뭐. 먹어볼까요? 네. 맛의 비밀 전격 공개합니다. 콩나물과 깨끗이 손질한 보거를 아낌없이 넣고 멸치 육수와 특제 양념장, 소금, 식초를 곁들여 끓여줍니다. 콩나물이 살짝 데쳐졌을 때쯤 건져내서 무침을 하는가 싶었는데 밥을 넣고 비벼주네요. 사장님만의 노하우가 담긴 콩나물 비빔밥입니다. 밥을 자르잖아요. 집에서 보면 그냥 이래 슥슥 비비면 뭉치가 된다고. 자르면은 밥알에 양념이 뭉치거든. 그게 맛이 더 터져져요. 와, 이게 바로 그 53년 그 세월이 묻어 있는 전통을 자랑하는 그 복국 아닙니까? 그렇죠. 오, 우선 제가 국물을 한번 마셔볼게요. 우와. 안 맵죠? 아 진짜 하나도 안 매워요. 근데 개운하고 시원해요. 그 얼큰하면서. 얼큰하면서. 그 속 풀어주는 거죠. 와. 다이어트 한다던 다나 씨는 어디 가고 복국 맛에 푹 빠졌네요. 두 번째, 제 시선을 끄네요. 그렇죠, 밥. 아니 이걸 아까 저쪽에서 열심히 이렇게 비비시더라고요. 네. 아니 이걸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요 밥 공기에다 들어 자시면 되고. 아. 대구 가면은 양포의 비빔밥, 양포의 그 갈비찜 있잖아요. 알죠. 양포의 갈비찜에서 내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 이래 밥을 만들었더만은 우리 모친이 살아계실 때 하는 소리가 네. 왜 밥을 그런 다 떨어진 그릇에다 비비가 주느냐. 네. 그래가 말씀이 많아서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맛있게 먹으면 되지.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한 게 근데 요 근래는 요렇게 흉내 내가 해주는 집들이 제일 많아요. 네.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네, 맛 한번 이게 보세요. 먹고 싶어가지고 못 참겠어요, 사장님. 나는 조소. 나는 조소. 맛있죠? 이게 짜지도 않고. 그렇죠. 담백하면서. 네. 콩나물이 아삭아삭 씹히는 게 너무 맛있어요.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그런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사장님, 이 100년 가게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무준하게 웃어가면서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하나 영감이 떠올랐어요. 뭘?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둥실님과 함께 두리두리둥실 웨이팅이 기본인 이곳. 도대체 어떤 음식이에요? 어머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뭐 드시러 오셨어요? 밀면 먹으러 왔습니다. 밀면이요? 예. 네, 네. 아니 이렇게 더운데 줄을 설 만큼 밀면이 맛있나요? 이 집 엄청 맛있어요. 언제 오셨어요? 저희들 한 10년째 지금 주기적으로 와요. 얼마나 맛있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대기표를 뽑고 저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나 씨라고 예외일 순 없죠. 가게 안은 이미 만석. 너도 나도 밀면 한 그릇씩 받아들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웨이팅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100년 가게라고 해서 네. 연세 지긋하신 노포 사장님일 거라고 네, 생각했는데 아니. 굉장히 젊은 사장님이세요. 네네네. 네, 네. 장인어른께서 이미 한 30년 넘게 한식 외식업을 계속 해오셨고 네네. 제가 거기서 이제 장인어른께서 해주신 밀면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꼭 계승해서 밀면집 창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10년째 지금 이어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0년 된 단골인 분도 계시고 네. 포장해가는 분도 많이 계신데 네. 그 비법이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네. 바로 그 비법의 맛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게의 비법은 바로 약홍입니다. 약홍이요? 네. 오!
밀면 하면은 밀가루로 만들기 네. 때문에 밀면이라고 말을 하는데 네네. 저희는 거기에다가 이제 소화가 좀 더 잘 될 수 있게끔 약성이 강한 약콩을 갈아서 넣기 때문에 약콩 밀면이라고 합니다. 네. 저한테 딱 필요한 그런 약콩이네요. 네네네. 네. 사장님 철칙은 주문과 동시에 면을 뽑는 건데요. 면발이 생명이기 때문에 냉수 마찰도 대충 하는 법이 없습니다. 잘 뽑은 면 위에 무, 닭가슴살, 양념장, 오이, 삶은 계란 올려주고 진한 육수 부어주는데요. 육수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어머, 그렇죠. 이게 어머나 어떻게 이렇게 맑지? 이거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 저희는 특별히 한우 사골을 사용하고 8가지 한약재랑 뭐 여러 가지 야채를 같이 곁들여가지고 동절기에 1년치 사용할 육수를 미리 다 뽑아놓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 날씨 추울 때 기름층들이 위에 한 층을 완전히 다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싹 걷어내면 한우 사골을 사용했지만 기름기가 하나도 없는 깔끔한 육수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은 약콩 밀면 완성입니다. 빛깔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요? 아, 맛있게 너무,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아, 되게 그렇게 독특하게 비주얼 자체는 독특하진 않은데 네. 여기 재료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이나 그런 건 조금 남다르다고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거는? 그 처음에는 네. 이제 겨자나 식초를 넣지 말고 네. 전체 양념장까지 버무려 가지고 잘 비벼서 드신다고 아.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먹어볼까요? 빛깔이 고운데 맛은 어떨지 아. 육수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먼저 마셔볼게요. 네네. 지금 뿔꺽뿔꺽 소리 들으셨어요? 아, 네. 한 번 삼켜야 되는데 맛있어서 세 번을 마셨어요. 이게 감칠맛이 돌면서 네. 입안이 개운하고 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왜 이렇게 감칠맛이 돌죠? 입이 달달하니 그 한약재에 네. 보면 이제 한약재 하면은 쓰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계피나 감초 같은 단맛을 이루는 한약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러나는 자연적인 감칠맛, 감칠맛과 단맛이 또 육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딱 봐도 면발의 탱글탱글함이 느껴지는데요. 면발이 찰져서 그런지 술술 넘어갑니다. 맛있어서 미치겠네. 네. 너무 맛있어. 어우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서 정신줄 놔버리는 줄 알았어요. 면이 네. 제가 소화 기능이 약해요. 좀 텁텁하거나 이렇게 밀면 이렇게 먹으면 뚝뚝 좀 끊어지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먹었을 때 쫄깃쫄깃하면서 이 면이 탱글탱글해요. 네. 식감이 살아 있어요. 그 고령층 분들이 밀면을 오래오래 드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연구개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면활성제를 빼고 네. 천연 그 함초와 토수로 만든 천연 간수를 그 활용해가지고 면을 네. 반죽을 시작했고 네. 면식업을 손 놓지 않는 이상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약콩 밀면을 먹으니까 어떡해. 백년가게 오니까 어떡해. 좋으니까 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나는 좋소. 나는 좋소 약콩 밀면 먹어보니 나는 좋소 오랜 세월 노력과 정성이 만들어낸 깊은 맛 여러분도 드셔보시길 강추합니다. 50년을 넘어 100년을 이어갈 맛. 와, 정말 대단하네요. 어릴 때 먹던 맛을 어른이 돼서 자녀의 손잡고 찾아갈 수 있는 식당. 얼마나 소중하고 멋진가요? 맛을 지키고 계승하여 발전시키는 100년 가게. 정말 소중한 우리의 자산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